거북선은 단단한 머리로 적함선의 옆구리에 구멍을 내버리지만 걸려서 빠지지 못하는 충파의 문제점을 발견한 거북선의 개발자 나대용. 역시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발포. 하지만 왜군 역시 발포로 응전하는 가운데 충무공 이순신의 활과 왜군의 조총의 대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무려 21분 15초가 추가된 한산 용의 출연의 완결편 한산 리덕스입니다. 이곳은 부산포 왜군 본영. 북진하기 전 전열을 가다듬는 왜군들을 동요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북가이센 토노, 소노 리순신도 모스모노가 알탄스크리슈네 마르데 세초하는 모리오 북가이센 샤치오코노 여대구섰다 도우테의 타네가시마와 야쿠니 타다스 리오노 고토키 가시라카라 히마데 후쿠시마스 오소로시사노 아마리 가연히 감이가 죽어 무지막지한 조선의 북하이센에 겁을 먹고 부들부들하고 있었죠. 오소리와 이끼비야 자비심이 없는 와키자카는 충파로 너덜너덜해진 배를 조사하던 중 거북선의 송곳니를 발견합니다. 그 무렵 3차 출동 5일 전에 이순신에게도 고민이 있었는데요. 왜군들과의 전력 차이가 너무 커 선제 공격이라는 묘수가 필요함에도 뭐라? 선제 공격? 이쪽은 진정 미쳤나? 사실상 또 하나의 빌런인 원균이 기를 쓰고 반대했던 것. 전쟁에는 전세라는 게 있네. 시방 우리군 공세가 아니란 수세야! 말이라도 못하면 모르겠는데요. 그럼 원수사께서 다른 방도가 있으신 겁니까? 수석이나! 철옹성 같은 수성! 고집까지 셉니다. 한편 용도를 드러내겠다고? 그럼 충파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구선의 속도 문제 또한 풀리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거북선의 용도를 없애 적선에 끼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동성을 확보하려 한 나대웅은 참 그... 여보나 받으시오. 뭐냐 이게? 머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자라를 받게 되고 아니면 푹 고와갖고 몸보신 하시든가. 요즘 상태가 사내구실도 못하게 생겼구만. 저런 무례한 놈을 봤나. 와키자카도 바삐 전략을 구상합니다. 메크라부네는 것도 되고 ございますか? 메크라부네 자도 넘으니까 북하에선 요리모 소노나데 요바레로 호가 마시잖아. 소노 메크라부네가 대타노와 이치도끼리 나세위에카 소나이... 눈치 안한 기가 막히게 빠른 와키자카는 의외로 활약상이 뜸한 거북선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자 사예 조선말에 능통한 사예를 첩자로 보내고 카레이다타 또토 산난따로 해양교 지나겠다지 레토데와 게시떼 못해노 남백구만 곡구모노 고메가 즉가라리시토코로 소코가 마사니 젤라도요. 가토 역시 출정을 결심. 모시모 나의 로쿠노 군세가 젠슈조 가이시 리순신노 사수에이오 우츠나레바 젤라도데노 토리붕어 소나타니 수베테 사시다소 이코사노 군바이오와 젠슈조요리 사수에이니 카카테오루 타다치니 사수에요 토모니 교코우시 타이코된 칸이 사사게로 노자. 중요한 요충지인 전라도를 가토에게 내어줘서라도 와키자카는 큰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합니다. 한편 깊은 고민에 빠진 이순신에게 어머니가 말하죠. 너는 장수된 자의 충이 어디를 향해야 한다고 보느냐. 저기 오늘도 네게로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고 있다. 저들이 누굴 믿고 여기까지 왔겠느냐. 역시 답을 주시는 건 어머니네요.
한밤중에 왜군 포로들을 족치던 그때 유난히 패기가 폭발하는 한 녀석을 발견. 문제가 아니다. 죽이지 않고 발언 기회를 주는데요.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말입니까? 그렇다. 그 순간 맘속 깊이 리스펙을 느끼고 무릎을 꿇은 이 포로는 사실 안골포 해전 때 이순신에게 총구를 겨눴던 준사였습니다. 부디 나를 거두어주소서. 그날 밤 이순신은 솟아오른 거대한 성벽에 가로막혀 사정없이 화살이 날아오는 꿈을 꾸는데요. 이렇게 유난히 잠이 안 오는 밤엔 집중력과 창의력이 솟구치는 법, 엄청난 작전을 설계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작전 훈련 당일. 이순신의 지휘하에 배가 급선해. 이광경을 꼼꼼하게 스케치하고 있는 와키자카의 첩자 사해. 일은 그날 밤 벌어집니다. 사해는 조선 군영에 불을 지른 뒤 포로들을 풀어주고 거북선의 설계도를 입수. 이어서 전투가 벌어지고 준사의 도움으로 함께 도망칩니다. 많은 사상자들과 불에 그을린 거북선도 안타깝지만 진짜 문제는 그 수계로 보이는 자가 구선의 설계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구선을 쓸 수 없다는 이순신에게 나대웅은 장군, 이번 순천부 구선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해보지만 이순신은 구선을 쓰지 않기로 결심하고 설계도를 본 와키자카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야리 소대었다까 마산이 쇼하는 도끼. 정령 구선 없이도 승리가 가능할지 아니면 엄청난 전략적 반전을 구상해 두고 있는 것일지,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SK BTV에서 영화 한산 리덕스를 감상해 보세요. 인물들의 깊이 있는 서사와 압도적인 스케일의 해전 분량이 대폭 추가된 데다 편집점도 더욱 매끄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처럼 한산을 재밌게 보신 분들도 어떤 점이 더 좋아졌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해상 전투 역사 블록버스터 한산 리덕스를 소개해드린 전지적 김육해 시점이었습니다.